그들이란 퍼블 릴리어스 사이러스. 술잔의 크기는 비록 작으나 술잔에 빠져 죽은 자가 물에 빠져 죽은 자보다 훨씬 많다. 과거 술독에 빠져 살던 개그맨 표인봉 목사 안수받아 화제. 개그맨 표인봉 씨가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 화제입니다. 표인봉은 2018년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목사 안수식에서 안수를 받았죠. 표인봉은 KC 그리스도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던 표인봉은 CGN TV 하늘빛 향기의 MC를 맡고 있으며 미랄복지재단이 개최하는 미랄 콘서트에서 3년 연속 재능 기부를 하고 크리스천 뮤지컬 방향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또 표인봉은 2012년부터 크리스천 연예인 합창단 X29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큰 고비들이 왔을 때 그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됐다고 전했죠. 표인봉은 서울 송파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표 목사는 목사님을 통해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다고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따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전 인생을 통과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이야기해 주세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나고 아물기도 하면서 전 인생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거죠. 표인봉, 과연 그는 누구인가? 표인봉은 1965년 4월 17일생으로 59세이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출생입니다. 배우자는 유정화, 딸은 표바하입니다.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이며 그리스도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이며 현재 목사입니다. 1987년 영국 배우로 첫 데뷔, 이후 1991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정식 데뷔하였습니다. SBS 인기 시트콤 순풍 산부인과에서 간호사 표인봉으로 출연하여 이름을 널리 알렸죠. 국중에서는 주로 표 간호사로 불렸습니다. 틴틴5로 한창 활동할 때는 다섯 중 가장 못생긴 얼굴로 활약했는데요. 특히 틴틴5의 전매 특허였던 로보캅 개그에서는 항상 제일 먼저 튀는 행동을 해서 무조건 가장 먼저 죽는 역할로 열연하기도 했습니다. 유행어는 코가 따가워요. 그리고 이빨을 가는 개니기를 자주 써먹었죠. 그 후 리포터 등으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뮤지컬 연출가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뮤지컬 기획사 SM 아트 컴퍼니의 현 대표이사 겸 목사이며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모태신앙입니다. 또한 아내 역시 SBS 특제 개그맨 출신으로 개그맨 동기 부부입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주에 금연까지 하였지만 한때는 엄청난 꼴초의 주당이었다고 합니다. 술 마시는 날은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러 나갈 때 집으로 들어왔을 정도. 그러던 그가 2018년 10월 22일 분당구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죠. 신학대학원 재학 시부터는 표 바울이라는 이름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틴틴5 해체 이후 여러 방송에서 패널로 출연했고 시트콤 분야까지 종횡무진하다. 갑자기 방송 출연이 뜸해졌는데 본인이 직접 연출하고 제작했던 뮤지컬 때문이었죠. 또한 발냄새가 엄청나게 지독하다고 하는데요. 대학 시절 MT를 갔을 때 늦게까지 놀 사람들을 위한 큰 방 하나와 취침용 작은 방 하나를 잡았다고 하는데 표인봉이 큰 방에서 놀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자신을 제외한 20여 명 남짓단 학우들이 전부 표인봉의 발냄새를 피해 좁디좁은 작은 방에서 뭉쳐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본인의 발냄새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요법을 알아보던 중 귤껍질을 비닐봉투에 담아 발을 감싸고 자기를 반복하면 발냄새가 완화된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어가 잤더니 다음날 아침 갈색으로 변한 귤껍질을 보고 좌절했다고 합니다. 인간극장 표인봉 목사가 된 계기 김원희 김용만과의 IT 선교 크리스천 투데이 뉴스를 소개합니다. 표인봉 목사가 2013년 2월 KBS 1TV 교양 프로그램 다큐 미니 시리즈 인간극장에 연이어 출연하며 목사가 된 이유를 밝히는 등 근황을 전하고 있다. 개그맨 표인봉의 두 번째 무대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이번 시리즈는 총 5부작으로 제작됐으며 현재 2부까지 공개됐다. 13일 일부 방송에서는 표인봉 목사가 특정한 교회를 전담해 심오하진 않지만 초청받은 교회에서 설교와 간증을 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방송에서 연예인 경력을 통해 청중의 마음을 연 표 목사는 제 인생이 시속 300km로 달리던 KTX와 같았다. 그 속도가 0km가 되던 시기가 있었다. 집이 아파트인데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밤에 귀가해서 신발장 앞에 서 신발을 벗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 목마름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돼 있는 걸 발견했다고 간증했다.
표인봉 목사는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닭살이 처음에는 많이 돋았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그렇지,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니 지금은 좀 자연스러워졌다고 했다. 표인봉 목사의 배우자 유종환 사모는 저희 집은 불교였다. 좀 독실한 불교였다고 했다. 그러자 표인봉 목사는 아내가 저를 심하게 사랑했다. 그래서 저 남자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교회를 다녀야겠다고 해서 교회를 가게 됐다고 했다. 이후 유종환 사모는 남편이 갑자기 대학원을 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하고 물었더니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했다. 아니, 왜? 라고 물었더니 너무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 생업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고 했다. 그러자 표 목사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거라고 했다고 말을 이었다. 유종환 사모는 대학원 졸업식에 가서 축한다고 했다. 여기서 끝내겠지 생각했는데 목사 고시를 보겠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아니, 왜? 라고 물었다. 나는 정말 목사 사모감이 아니라고 했다. 나는 아직도 샤넬백에 들고 싶다고 했다. 나 아직 못 내려놨다고 그랬다며. 그런데 목사 안수를 안 받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내가 원치 않잖아. 그러면 하나님도 원치 않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나를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받으라고 했다고 했다. 14일 2부 방송에서는 표인봉 목사가 신학교를 가기 전 IT 선교를 제안했던 배우 김원희 씨와 거기에 동행했던 개그맨 김영만이 출연했다. 또표 목사가 대표로 있는 문화선교단체의 회원인 이현옥 마술사와의 봉사 근황을 전했다. 표인봉 목사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은 2013년 IT로 봉사활동을 갔을 때다. 그때 새로운 세상을 본것 때문에 목사가 됐다며. 복귀를 해보면 김원희 씨가 저를 미지의 세계로 데려간 것이라고 말했다. 표인봉 목사는 저는 되게 차가운 사람이었던 것 같다. 마음이 딱딱하고 합리적인 걸 좋아하고 잘 따져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치에 안 맞으면 안 하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이기적인 마음이 너무 많았다며. 두 분을 만나고 어떤 걸 느꼈냐면 기독교에서는 긍휼하다고 하는데 주변의 처지가 어려운 분들을 보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금방 드러나는 분들이다. 처음에는 약간 왜 그게 되지? 약간 의아한 것도 많았다고 했다. 김원희는 표인봉 목사가 변화되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 그 전에 술고래일 때는 못 봤다. 2010년 그때부터 쭉 봤는데 장점이 있다. 절제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연배고 세상을 살았으면 자기 스타일과 고집이 있지 않나.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런 것을 잃지 하지 않았다. 그게 절제라고 했다. 김용만은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결심을 하고 저한테 슬쩍 이야기했다. 연예인인데 목사가 됐다는 얘기가 과연 어떻게 비칠까? 이게 심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김원희는 연예인 겸 목사, 동료 겸 목사가 되니까 상담하기도 좋고 이런 캐릭터로 되고 싶은 게 아닌가라고. 김용만은 너무나 좋은 것 같다. 지금 가는 길은 내가 봤을 때 너무나도 잘 가고 있다. 물론 살면서 내적 갈등도 있을 테지만. 동생 입장에서는 형이 무조건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형이 갈 길을 쭉잘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후 봉사활동을 간 표인봉 목사는 방송도 하고 행사가 들어오면 MC도 하고 그 수입으로 산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 목사가 부캐인 것 같은데 목사로서는 수입이 제로이다. 그냥 하는 거다. 주변을 위해 돈을 써야 한다. 그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유정아 사모는 오히려 아이들한테 힘을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좋다며 이런 봉사활동이라면 얼마든지 제가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표인봉 목사는 지난 2018년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카이캄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후 성경 속 이야기와 찬양이 어우러진 기독교 뮤지컬 마마뉴유를 제작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큐브였습니다. ...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튀었습니다.